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아클라우드 엄청 멋진 광장형 상가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입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임대 매물 나온 게 있어서 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기 때문에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이 추위에. 아, 오늘 춥네요. 너무 춥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아직까지는 공실이 좀 많은 상태인데 곧 찰 걸로 보이고요. 지금도 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광장형 상가가 잘 없잖아요. 위에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고정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 내 상가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주상복합 건물로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단지도 있고 고정 수요를 깔고 주위에도 보니까 완전히 항아리 상권. 네. 완전히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요. 요 앞쪽으로는 단독주택 택지가 있어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유입이 수월하시니까 일반 플라자 상가보다는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곳에 결국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처음 와서 여기 놀란 게 뭐 높은 층은 아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딱 이용하기 쉽게 편하게 다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밥집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쪽에도 지금 술집, 맥주집 들어오고 있고 또 그 한신포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신포차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요 멋진 조형물을 제가 알기로 유명한 예, 유명한 건축가가 네덜란드인가 정확히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멋진 조형물을 또 만들어 주셨고 아까 제가 여기 잠깐 읽어보니까 물놀이 금지라고 지금 아하. 시험 가동 중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구조물하고 물놀이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광장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요. 또 옆에 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도 있고 놀이터. 네. 놀이터가 있다고 놀이 공간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데리고도 상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지하 가면 보여드릴 건데 지하에 또 그 동물을 만날 수 있는 키즈 카페. 네, 동물 키즈 카페. 네. 그리고 볼링장 공사 중이고요. 이마트 뭐죠?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입점되어 있고요.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테넌트라고 하죠. 사람을 목격할 수 있는 주요 시설, 그런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임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또 아, 저는 또 여기 처음 왔을 때 느낌이 그 종로의 그랑서울. 아하. 예, 그랑서울 느낌이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 유입되기 좋은 분위기더라고요. 아, 여기도 보니까 또 같은 구조물이 있네요. 이쪽이 이제 애기들 놀이 시설인가요? 아, 아니 무슨 좀 잘 지어놓은 아울렛 온 느낌이네요. 아, 맞아요. 예. 김포 현대 아울렛이나 이런 느낌도 있네요. 아, 저 뭐죠? 돈까스집인가요? 아, 그러니까 저것도 프랜차이즈일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들이 일단 선택을 했다는 거는 사업 가능성이 사업을 좀 좋게 본다는 거거든요. 네. 상권 분석을 다 하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 자리나 프랜차이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신포차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또 종원이 형님이 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1층은 요쯤 보시고 저희 이제 지하에 앵커 테넌트 시설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어우 추워. 가시죠. 구조물이 밖이랑 연결되어 있네요. 맞아요. 이게 구조물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진짜 의무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여기는 건물하고 조화를 생각해서 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 같아서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또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들이 다 돼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차로 왔는데 하나마이시에서 내리니까 차로 5분도 5분 정도? 네. 네. 엄청 가까워요. 또 주차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차 시설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지하로 일단 가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키즈카페, 동물 키즈카페랑 볼링장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요거 뭐죠? 네, 요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벌써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구조물이 연결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애기 엄마들, 아기들 데리고 맞아요. 상가를 이용하라고 여기서 이제 애기들 풀어놓고 여기서 이제 뭐 수다 타임, 즐거운 수다 타임 가지시면 되겠네요. 지금 근데 이 지하도 상점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네, 깔끔합니다. 여기는 그런 공실 지용 느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공실되어 있는 게 이제 임대 완료가 돼서요. 아까 1층에서 보셨다시피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렇죠. 지하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네. 아까 1층에 남아있는 자리들도 충분히 들어오셔서 장사하기에 네. 좋다는 말이거든요. 일단 한번 이마트 에브리데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수원의 그 화서역에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었죠.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1월 26일에 정식 오픈인데 거기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완전 터져 자빠져요. 네. 근데 여기도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와 있다. 장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규모가 엄청 크네요. 자, 마트는 이쯤 보시고 저희 그 볼링장이랑 네. 그 동물 키즈 카페 그거 한번 보러 가시죠. 아, 규모가 상상한데요? 와, 이게 아까 말한 그 볼링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도 100평 규모가 있고 볼링장도 애기들이랑 같이 올 수 있는 최적의 상가. 네. 그 레인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25개가 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거의 근데 공사가 완료 시점에 있네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링장도 바로 앞에 곰꼬마라고 여기에 그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네, 키즈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 친구들도 애 있는 애들은 맨날 키카라던데 키카. 맨날 거기 있어요. 네. 어, 여기서 이제 동물들 보면서 같이 놀 수 있는. 여기는 지금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여기 지금 봉실이지만 이 코너에 약국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국이 들어오면은 이 옆에는 당연히 병원을 임대를 맞추겠죠. 병원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저희 지하까지 받고 이제 주차장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아까 주차를 되게 편리하게 했어요. 아, 이게 저희가 또 강남이나 이런 데 많이 가지만 주차가 정말 불편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벌써 약간 백화점식 주차장? 네. 예, 그 형태를 따랐고요. 광폭이라서 끌 일이 없습니다. 정말 편리하다 보시면 돼요. 주차장은 지하 1층 있고요. 요 아래층 지하 2층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하나마이시에서 5분 거리 차로 네. 제가 직접 운행을 해봤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저희 이제 1층에 공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1층에 임대 나온 물건 그것도 한번 정보를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올라가시죠. 자, 다시 1층에 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북카페가 들어오네요. 네, 인테리어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옆에가 그 아까 그 고양이 캐플. 네, 캐레카페. 네. 여기 보니까 엄청 비싼 고양이가 들어가 있다고. 네. 얼마짜리래 좀? 4천만 원? 어, 이야. 뭐 생명을 가격을 매기긴 그렇지만. 어, 근데 뭐 일단 뭐 가격이 있다고 하니까 네. 거의 뭐 중형차 한 대 값이네요. 네. 그래서 이 메인 부분도 지금 다 차고 있어요. 상가들이 다 차고 있고 조금 이쪽 보시면은 이제 정면 보이는데 몇 군데 남아 있고. 그렇네요. 여기 보면 미용실도 들어와 있고 옆에 네, 브라질리언. 페이스 바디 예. 왁싱샵 들어와 있고 예. 그다음 꽃집도 들어와 있어요. 저기 왼쪽에 왼쪽 보시면은 로메드 플라워 꽃집도 들어와 있고 여기 보니까 재패니스 다이닝. 아, 저희가 좋아하는 거죠. 네. 다이닝. 네, 재패니스 다이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임대에 나와 있는 물건이 어디 있을까요? 네, 앞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십시다. 자, 저희 이제 임대 물건 나와 있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벌써 미용실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네요. 네, 미용실 들어왔고요. 처음에 왔을 때 카페가 없어서 네네. 어, 이 좋은 상권에 왜 카페가 없나 했는데 아, 입점을 하셨어, 2층에. 아, 지금 인테리어 공사 하고 계시고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나중에 다 찰 겁니다, 여기는. 네. 장사하기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업종의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고르는 시기이신 거지 뭐 분양이나 뭐 임대나 이거는 다 맞춰줄 걸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1086호가 아, 네, 문은 안 열리네요. 이게 전용 면적이 한 8.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3,210만 원. 네. 더 놀라운 거 지금 보셨습니까? 문을 한번 보시죠. 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 왜 그렇게 했어요? 1층에 이제
아이들하고 사람들이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한쪽 공간을 또 이용할 수 그쵸, 있고 요 앞에다가 개방감도 있고 야장 느낌으로 광장 형상하기 때문에 그 요 앞에를 야장처럼 네, 이용할 수가 수도 있고 있고요. 그리고 요 광장에서 지금 추워서 그런데 네. 저희 그 행사를 좀 한다고 하는데 네, 주말에 요 이제 건물 전체를 또 관리하는 이벤트 행사 네, 여기가 예. 보면 여기도 도면에도 이벤트 광장이 돼 있어요. 네. 이제 뭐 공연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주변에 저희, 또 단지에서 저희 여기 아파트 주민 말고도 네. 주위 아파트에서도 당연히 보러 올 겁니다. 네. 보러 오면은 결국에 뭐 해야 되겠어요?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 이용해야 되겠죠. 이용하면은 또 이런 야장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겨울 지나고 봄 돼가지고 풀리면은 이런 야장에서 많이 식사들 하시겠죠. 아까 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화장실 인심이 엄청 구한 것 같아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돼 있고 요 입구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요런 장소마다 편하게 화장실을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장애인분들도 다 이용하실 수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콘 오실이라서 월세가 이제 210만 원인 거고요. 네. 여기 일반 오실은 여기는 2차면 180만 원에 가능합니다. 예. 크기는 약간 작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1층 상가들이 전부 다 폴딩도어로 돼 있어요. 네. 전부 다 요 앞에서 뭘 이제 뭐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이제 장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요새 트렌드에 맞게 1층 층고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자, 오늘 저희 가미라 클라우드에 왔습니다. 네. 요 상가 장사하기 좀 매우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되게. 저희가 지금 있는 수원에 저희 사무실도 1층에 월세 200만 원에 있는데 저희 완전 1층에 아무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 상가 지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예, 여기 입구에서부터 사실 뭐 방문해 보시면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완전 네. 일반 조금 소형 아울렛 온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이미 점점 좋은 업체들이 많이 차고 있으니까 네. 장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한테 편하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요 물건 말고도 다양한 구성으로 네. 평수 저희가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